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분이 뭔가 다른 또 도전을 시작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얘기를 쭉 한번 들어보자. 오늘 뭐 이 얘기하는 거 맞죠? 9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 윈도우라는 걸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 바로 지금 여러분 사용하시는 그 윈도우 베이스의 HTS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지금 사용한 HTS가 그때 개발됐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입니까? 세계 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속 활자 거북선 HTS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거. 제일 빠르죠.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외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HTS의 아버지가 들려주는 시스템 트레이딩의 세계. 쉽게 얘기하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분이 뭔가 다른 또 도전을 시작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얘기를 쭉 한번 들어보자. 예, 오늘 뭐 이 얘기하는 거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지스탁의 문홍집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홍집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HTS라는 게 99년도? 예. 뭐 그 무렵이었던 것, 제 기억에는. 내가 이제 IMF 때 유학 갔다 오니까 이제 뭐 HTS라는 게 생긴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를 처음 만든 회사가 우리는 지금 키움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대신증권이죠. 대신증권. 아, 큰데 믿을신 그 대신증권. 큰데 믿을신 황소 있잖아. 지금 명동으로 이사 갔지만 사실 여기도 전 뉴스 9시 뉴스에 나오는 전광판은 다 대신증권 영업부 전광판이었거든. 아, 그런 회사에 계셨구나. 대신증권 부사장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 계열의 경제연구소 대표이사를 하시고 대신 투자신탁 운영이죠. 거기 또 대표이사를 하셨으니까 네. 아,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오늘은 HTS를 직접 만드셨으면 그 개발자 엔지니어셨어요? 우리 IT 본부장이라고 그때 부르죠. 아, IT 본부장. 아. 예. 근데 원래 전공은 뭘 하셨는데요? 원래 전공은 전자공학입니다. 또 계열이 있죠, 그 밑에. 네. 컴퓨터 사이언스니까 컴퓨터로 전공했어요. 야,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는 학번으로 따지시면 거의 그러네. 만들자마자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실사학번이니까 뭐 네. 완전 초기 멤버라고. 실사학번이세요? 근데 왜 대신증권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신증권을 가실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처음에 제조업체 있었죠. 처음이 금성반도체. 금성반도체. 지금 하이닉스 전신. 그렇죠. 그렇죠. SK 네. 하이닉스의 뭐 전신이죠. 거기를 입사를 했고요. 처음에는. 네. 제가 이제 거기 입사했다가 금방 또 옮겼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으로 옮겨가지고 네. 캐드캠을 사실 한 꽤 오래 했었습니다. 대표님이 그 몇 년도인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반도체라든지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증권회사 오는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흔치 않죠. 그러니까 대신증권이 그 당시에 IT는 상당히 앞서갔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이 있었죠. 대신정보통신을 나중에 만들었죠. 네. 그런데 HTS를 처음으로 만드셨다고 하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HTS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주식을 HTS로 하지 그럼 그 집에서 아, 컴퓨터로 하지.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HTS가 나는 사실 부자연스럽거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화기 들거든. 어렵죠. 이 장벽이 왜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니 지금도 전화기 들어서 이 차장 나야 뭐 사야 되니 이러고 있잖아. HTS의 화면이 한 500개 정도 되는 건 아시죠? 아 메뉴들이 네, 메뉴가. 무슨 창, 뭐 현재가 단축키가 대충 단축키가 0310 화면 뭐 이렇게 네 자리 숫자로 대부분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왜 만드셨어요? 그걸 만들게 된 거는 무슨 증권회사라는 것은 이 프론트 오피스가 있고. 미들 오피스가 있고 백 오피스가 있지 않습니까? 프론트 오피스는 창구 직원. 영업.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프론트 네. 오피스는 의사 결정을 하는 거를 이제 프론트 오피스로 얘기합니다. 뭘 사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네. 3%의 이런 방송도 프론트죠, 일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미들 오피스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거를 주문을 내고 네. 그죠? 실제로 그 의사결정 다음에 행동을 옮기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 리서치 자료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미들 오피스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백 오피스 말 그대로 체결된 이후에 결제 시스템 이걸 우리가 이제 백 오피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증권회사에서는 이런 HTS 같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과거부터 있어 왔어요. 다만 수준이 좀 떨어졌을 뿐이지. 그래서 그래프도 이미 만들어서 제공을 해왔고. 시세도 제공을 해왔고 전광판도 하나의 프론트 오피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 9인치 단말기 기억나세요? 맞아요. 9인치만 크기라고 해서 9인치 단말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딱 키보드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우스가 없으니까 키보드로 숫자로 눌러서 화면을 불러내야 되죠. 키보드도 요만했죠. 요만했죠. 네, 조그만했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인터페이스가 네. 아, 몰라 이 프로니차?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인터페이스가 키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권 연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제조업에 있을 때는 캐드캠을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캐드캠을 키보드 갖고 그림을 못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캐드캠에는 태블릿이 있어요. 태블릿이 있어서 펜으로 그렇죠. 그림을 이렇게 드로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좀 다양하죠. 키보드도 있고 드로잉 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은 그 단축 화면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죠. 뭐 선을 긋는다라든가 원을 그린다라든가 이런 거를 클릭하면은 바로 이제 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 금융 산업보다도 IT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페이스를 그런 어떤 제조업이 있었던 인터페이스를 금융업에 좀 도입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9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 윈도우라는 걸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때 윈도우 95라는 얘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95년도에 만들어서 95라고 된 거죠. 그 나왔는데 그걸 제가 보고 바로 지금 여러분 사용하시는 그 윈도우 베이스의 HTS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지금 사용한 HTS가 그때 개발됐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개발된 변화가 이후에 없어요. 큰 발전이 없는데 발전이 없어요. 그때 그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렇게?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네. 세계 최초입니까? 세계 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HTS가? 예, 예. 대신증권 HTS가? 그렇습니다. 대신증권 HTS가 나오고 한 제가 90년 초에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는 막 우리나라 같은 사이버스 비슷한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금속활자, 거북선, HTS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거 제일 빠르죠. 대표님은 그래서 그 HTS를 만들고 언제 그럼 대신 금융그룹에서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2005년에 그 CIO 자리에서 이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예. 그전에는 이제 CIO 있을 때는 IT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 본부라든가 또 이 업무 개선 파트들 이런 쪽을 이제 총괄해서 다 맡아서 쭉 예. 했었고 2005년도에는 제가 이제 경정부서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죠. 그리고 또 대신 투신 운영, 자산 운영사의 대표로 이제 한 2년간 네. 또 근무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오고 그런 다음에 또 뭐 또 은행 계열에 썼던 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뉴지스타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만드실 때는 HTS를 만드시고 그럼 증권 어떤 IT의 경험을 살려서 뭔가 해보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저 그쪽에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 좀 하나 여쭤보고 예. 시황 듣다 보면요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도 뭐 이런 거 있다 그래요. 예, 예. 기관이 막 팔았길래 기관 오늘 왜 팔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물어보라고 하셔서 물어보면 그 프로그램이 판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건 또 괜찮은 건가 싶어서 그냥 머리 긁고 가고 근데 정확히 어떤 거냐고 여쭤보면 대충만 설명해 주시고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좀 아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뭔가 전산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 동량이라는 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익 거래. 아 이분 아시는구나. 네,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두 가지가 있는데 다행이다. 차익 거래를 재정 거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비트리지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제 차익 거래는 어떤 거냐면은 선물 옵션이 나오면서 차익 거래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 가격을 내가 정해놓고 네. 그죠? 1년 만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만기에 선물이라는 시장이 생기고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봄에 논에다가 이제 이 볕씨를 뿌릴 때 가을에 추수할 때 내가 이걸 가마니당 10만 원에 내가 살게 이렇게 미리 이제 가격을 하는 게 있죠. 밭대기. 네. 밭대기 뭐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풍년이 지면 내가 선물로 사갔던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죠. 네. 괜히 비싼 값 준다고 괜히 했네. 비싼 값 주고 네. 샀으니까. 흉년에 지면 내가 이익을 보겠죠. 아싸. 그래서 선물과 현물은 그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갭은 벌어지는데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줄어들라 그러겠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예. 갭이 항상 벌어져 있겠죠. 그거 이제 콘탱고 백오데이션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게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압니다. 네. 딱 거기까지. 네,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그러면 선물 지수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선물 지수가 있으면 선물에 들어가는 편입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똑같이 내가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 사이에 갭이 벌어지면은 쉽게 얘기하면 현물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현물을 프로그램 매수 사고 막 사고 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선물에 비해서 네, 고평가되어 있으면 또 막 팔아버리고 그게 이제 차익 거래가 되는 거죠. 그게 차익 거래고 비차익 거래는 뭐냐면은 이제 상품 같은 거 증권사 상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뭐 운영을 할 때 갑자기 한 1000억치를 내가 팔아야 되겠다. 혹은 이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정 기간 주식을 편입을 했다가 네. 또 그 지나면은 다시 이걸 또 팔고 또 재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겹치거든요. 그럴 때 한꺼번에 많이 사고 팔아야 돼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 주식들을 네, 그걸 예. 한꺼번에 팔고 한꺼번에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손으로 매매가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다 팔고 사는 거예요. 아, 조금 우리가 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 선 현선물 가격 차이에 의한 매매도 사람이 안 해요?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사람 보고 시키면 되지 왜 그거를? 그거는 뭐 기계로 그때 계산을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가격이 계속 변하니까 현선물에 맞습니다. 아, 항상 네. 그래서 차익거래는 하는 거지. 네, 차익거래가 비차익거래가 있는데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의 갭이 벌어지면 그 갭을 메꾸면서 돈을 버는 행위고 비차익거래는 내가 예, 갖고 있는 종목을 프로그램으로 던지고 사고 하는 것을 비차익거래라고 하죠. 그걸 프로그램 어차피, 매매 동량이라고 어차피 그것도 뭐 깊게 생각할 거 없으니까 네, 프로그램 매매 동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통칭해서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이다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광의의 의미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쓰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긴 하는데 네. 대표님이 뭐 예를 들면 대신에 사이버스 그 개발하시고 이럴 때만 해도 사실 와 시스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야, 이거 저도 펀드 매니저 해봤기 때문에 아, 예. 야, 이 시스템 트레이딩 이게 뭐 에? 이게 되겠나 이거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사람이 해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냥 계속 이쪽을 진화시켜 나가면 사람 안 해도 그냥 기계가 돈 벌어주는 세상이 오는 겁니까? 얼마 전에 유가가 $0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거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저는 요즘도 묻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사실은 사람이 매매했으면 그 가격에 거래 안 되는데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요럴 때는 요렇게 팔아라. 그러니까. 그 함수가 정해져 있는 기계들이 매매하니까 이놈들이 똥오줌 못 가리고 그 마이너스까지 내려버린 거라고. 그래서 두려움은 이렇게 계속 전산 개발되는 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건 좋은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무슨 갑자기 좀 먹통이 돼버리거나 그런 뭐 오류가 있으면은 금융시장이 이거 붕괴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있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트레이딩하는 거를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제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이 짜는 거잖아요. 흔히 우리가 기계가 한다, 컴퓨터가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치 그게 블랙박스가 뭐가 하나 있어서 얘가 올마이티한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무 자동화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피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공장 자동화,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이미 알고리즘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다 하면 뭐를 하고 또 이 일은 동시에 처리하고 뭐 어떤 프리시던스라고 해서 우선순위도 다 정하고 그렇죠. 그렇게 제조업이 라인을 그렇게 깝니다. 그렇게 하는데 똑같아요. 그거를 공장 동안 로봇가 있고 그 로봇가 이 어떤 자동차를 조립하는 과정에 쭉 있고 사람이 중간에 서서 에러가 나는 걸 코렉션하고 로봇가 하는 것보다는 사람 하는 게 더 경제적이면 사람이 투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제 하이브리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금융산업에 주식산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면은 아주 값비싼 차들 이런 거는 로봇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하는 게 더 퀄리티가 높을 수가 있어요. 납땜하는 것도 기계가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손을 가지고 이렇게 표면을 만지면 이게 끄칠끄칠하다 이게 맨들맨들하다 이거 느낄 수가 있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게 100분의 1 밀리미터로 갑니다. 이 손의 네. 감각이 네. 상당히 정밀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기계가 하라 그러면 기계는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보다는 사람이 더 정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이엔드한 그런 스케일이 필요한 부분은 사람이 하고 살짝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은 기계가 가능한 거죠. 네. 그죠?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것들도 어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분은 역시 사람이 하는 게 더 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 산업 환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볼 때, 근데 또 하나 이런 건 있어요. 사람이 항상 잘할 거냐 하는 거죠. 이제 증권사에서 매년 우수 지점 뭐 표창하는 게 있죠. 그렇죠. 1등 지점도 표창하는데 우리 김프로님은 이제 증권사 계셨으니까 매년 1등하는 지점장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꼴찌하더라고. 아, 진짜로 그래. 진짜로 그래. 그게 그런 결과가 왜 나오냐면은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뭘 사고하기가 쉽지 않는 거거든요. 맞아요.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이 자산운용사 대표를 한 2년 했지 않습니까? 제가 IT를 하다 자산운용사 대표를 맡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펀드를 운영하는지 모르니까 6개월 동안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했는데 6개월쯤 지켜보니까 대충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자산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이렇게 펀드 같은 거를 이제 편입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자산운용사 세워놓고 잘하는데 못하는데 이렇게 나눠주죠.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못하는데 뺏어서 잘하는데 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사에서 이 법인부가 리서치한 사람들 같이 와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거를 예, 또 못하는 사람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경쟁을 쓸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어떤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금 우리가 이런 뭐이 알고리즘 트레이딩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데가 메달리온 펀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메달리온. 네, 메달리온 펀드. 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맞아요. 예, 그래서 네. 그 회사 지금도 잘하고 있죠. 예, 지금도 잘하. 원래 네.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네. 아주 잘하고 있죠. 네. 그 회사의 평균 수익률이 한 39% 정도 됐답니다. 30년 동안. 39%. 연 39요? 예, 연 30. 평균 39%. 연 평균. 평균. 뭘 어떻게 하길래 그걸? 그런데 실제로는 한 65%쯤 됐대요. 근데 미국은 왜 이제 이익이 나면은 그 캐피탈 게인 택스 한 20% 또 떼지 않습니까? 양도세. 예, 떼고 또 자기가 이제 수수료를 한 15% 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빼고 39%니까 아, 고객 그 전에는 65%죠. 예, 고객들한테 순수익률. 그렇죠. 예. 매년 65%를 30년을 꾸준히 65% 수익을 얻은 거예요. 와. 이렇게. 그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 메달리온 펀드를 처음 만들었던 그분이 이 그 하버드대 그 수학 박사 출신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교수 있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었는데 그 펀드 매니저를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투신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보고 있는데 대개 보면은 수학과 그러니까 박사들입니다. 수학 박사, 뭐 통계학 박사, 물리학 박사, 컴퓨터 사이언스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노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무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 예. 데이터, 예. 이런 소위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들 지금 저희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걸로 뭐 해요? 그 안에 뭔가 정형화된 패턴이 있다고 보는 거죠. 패턴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아주 가창한 게 아니라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패턴이라는 게 야 영업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 오르더라. 그건 장기간에 그런 거고. 아니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게 그거를 분기별로 계속 어큐뮬레이트 하거든. 근데 우리는 어쩔 때는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은 아 영업 적자가 나는데도 올라갈 때도 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큰 확률이나 통계를 내보면
그게 맞죠.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은 그런 류의 그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보편적인 그 통계도 있지만은 특이한 것도 있거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잡아낸다는 뜻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수학 박사들, 물리학 박사들 모아놓고 데이터 던져주고 갖고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패턴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중에 뭐 흔히 우리가 하는 페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뭐 호주 달러가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더라. 그렇죠. 뭐 그런 걸 찾는 거죠. 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걸 찾는 거죠. 그게 소위 이제 말하면 헤지펀드들이 이제 잘하는 방법들이에요. 에이. 근데 그걸 제일 잘했던 게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했던 메달리온 펀드인데 그게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39%가 나왔던 거죠.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 친구들 무슨 원리로 찾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데이터와의 서로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90년 초에 제가 88년에 이제 대신증권 입사를 했는데 90년 초에 메릴린치 증권사에 그 소위 말하면 자산운용 부서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기 매매하는 부서들, 자기 상품 매매하는 부서 방문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 근데 그 상품 매매 운영 팀장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재미교포.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운 좋게 만나서 이제 다행히 이렇게 좀 많이 물어봤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뭔가 이게 올마이티한 소프트웨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로 돈을 버는갑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30분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 메인트런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짜서 돌렸는데 잘 맞을 때는 놔두고 네. 잘 안 맞으면 다시 모여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게 유지보수 하는 거죠. 예. 유지보수. 그런 다음에 또 잘 맞을 때 놔두는 거죠. 또 틀리면 또 모여서 또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계속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당신들 유지보수 팀이네. 맞습니다. 유지보수 팀입니다. 그래서 그 썸 제가 이제 아,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이 딴 거 아니구나. 이게 유지보수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변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네. 해보고. 뭐 어릴 때는 예를 들면 세 살 뭐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세 살 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때 쌓인 어떤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80까지 간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산 관리에 있어서 이런 매매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룰이 확고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야말로 카멜레온처럼 변화한 사람들이 잘해요. 제가 자산운용 대표하면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주식을 사야 됩니다 하는 사람은 빨리 너는 딴 길로 가라.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정답이 뭐냐? 정답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한 게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 기계가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지식이 쌓여야죠. 그거 네.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논쟁적인 분들이 있어요. 보면 자기 신념이 강해서 그런지 뭐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막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 계좌를 보면은 박살나 있어. 막 어? 내 가치 투자가 맞는 거다. 뭐 성장률 투자가 맞는 거다. 또 뭐 부동산 필패론이냐 뭐 부동산 불패론이냐 막 싸워. 그 집이 어디에요? 그래서 없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얻었다 이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어떤 펀드든 뭐 전문가든 네. 누구든 예를 들면 뭐 비근한 예로 현대차가 작년에 10조 이익을 얻었는데 올해 12조 이익을 얻었다.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0조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0조에서 12조짜리를 하면은 이게 가격이 이미 올랐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가격이 올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종목이 셀트리온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천억이 이익이 났는데 네. 2천억이 됐어요. 끽해야 천억 더 번 거고 얘는 2조를 더 벌었어요. 그럼 내가 보는 시각이 현대차는 2조를 더 벌었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20%를 더 벌었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셀트리온은 천억을 더 벌었나 볼 수도 있는 거고 100%를 더 벌었네 볼 수도 예.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셀트리온이 움직여요. 성장률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절대 양이 아니라 가속도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10조를 벌다 12조를 벌고 14조 얼마를 벌고 이렇게 덤속도로 올라갈 예. 수도 있을 건데 셀트리온은 초기 성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다시 이렇게 옆으로 눕겠죠. 네. 현대차로. 예. 그래 되면은 그런 정보들은 대개 저퍼저 PBR이 돼요. 나중에 되면. 돈은 많이 벌고 평가자산은 많아서 많은데. 좋아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저퍼가 된 거예요. 성장주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를 보고 올라가니까 고평가가 된 거죠. 그러다 언제 한번 저평가 이 저퍼저 PBR 종목이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툭툭 털고 한번 올라갔다가 아, 또 이쁘라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성장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랭킹을 매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뉴스닥이 이 젠포트라는 그 안에 그런 이제 그 가공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가속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가속도가 붙을 때 주가는 훨씬 많이 올라가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2천 개 넘는 종목 중에서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가속도가 붙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 별도로 만드신 솔루션에서 이제 뒤에 어떤 종목을 가려내는 뭐 공식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가공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로 데이터가 있고 가공 데이터가 있으면 이 둘 다를 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 회원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전략을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를 좀 고도화 시킨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고도화된 데이터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분, 처음 오는 분들도 방금 말씀드렸던 가속도 그런 팩트를 사용하면 한두 줄만 사용하면 금방 좋은 전략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그 데이터의 가치를 올리고 이런 네. 작업들이 저희들이 하는 이제 주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원들이 하는 역할은 그런 거를 모아서 이제 그거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이제 회원들이 할 역할이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나누어서 그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을 각자 만들 수 있게 해놓고서 일종의 그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고 맞습니다. 그 검증된 알고리즘은 또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해주시는 거고요. 알고리즘을 개인들이 만든다고요? 개인들이 만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게 해놨겠지. 그렇습니다. 나 요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습니다. 요거 포인트 아웃 하면 그게 알고리즘화 되는 시스템을 그렇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방금 제가 뭐 성장 난 못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었어? 아, 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죠. 쉽게 설명드리면 자 우리 이제 이 프로님이 예. 아 그 뭔 소리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프로님이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퍼 이러면 주식 처음 하는 사람이 퍼가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회원이라고 보통 이제 주식할 때 회원이라고 하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그룹 같은 거 만들어서 예. 교육시켜주고 가르쳐주고 또는 종목도 찍어주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예. 그런 걸 그런 일이세요? 예, 어쨌든 뉴지스탁 회원분들, 회원가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찍어주고 그런 건 아니죠. 저희는 종목은 안 찍어요. 우리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종목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전략을 만드는데 사실 전략이라는 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툴을 우리가 좀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은 제가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어떤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를 사라 그러던데 네. 그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한 조건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 조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공해서 데이터를 이제 던져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점수를 주는 거죠. 펀더멘탈 점수가 100점, 예. 펀더멘탈 점수가 0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100점이 좋겠죠. 예. 100점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 펀더멘탈 점수를 매겨주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매길 때 매길 때 돈을 많이 벌어서 100점이 아니라 예. 돈을 적게 벌다가 많이 벌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가중치를 더 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아 그럼 최근에 영업이익 상승률이 뭐 최근 3년간 평균으로 가장 높은 그러나 그게 재작년에서 작년 올 것보단 작년에서 올해 올 때 이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그렇습니다. 친구들을 그 순서대로 쭉 뽑아봐라 하면 뽑아준다고요? 그렇죠. 그걸 점수로 매겨놓은 거죠. 그래서 90점 이상 이러면 상위 10% 그럼 대충 이제 잘 몰라도 상위 10% 종목 중에서 내가 골라내면은 더 좋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상위 10% 종목을 골라냈는데 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산 것들. 이것도 점수로 또 매겨놨어요. 아, 그 교집합을 찾아라. 그럼 그것도 그럼 그 두 개만 딱 섞으면 웬만한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목표가가 얼마 되면 팔고, 근데 의외로 이게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가 얼마 되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걸 살 때 한꺼번에 그 가격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분할로 나누어서 사게 하고, 아니면 돌파. 네, 돌파할 때 사고,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주문 옵션들을 넣어가지고 골라내기 때문에 실제로 몇 줄만 넣으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의 전략을 만들 수 있어요. 제 주변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밤새도록 그 데이터 찾아가지고 맞아요. 엑셀에다가 입력하고 그거 하고 또 뭐 돌파형이다 그러면 어제 차트 다 이게 집에 가면 오후 3시 끝나고 나면 밤새도록 이거 보고 나서 종목명 적어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하나하나 쳐보고 매수 들어가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식투자도 하나? 우리는 진짜 지금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지금 어떻게까지 발전되어 있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고객들이 처음 오시면 이제 고객도 보면은 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좀 변화에 빨리 대응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향적으로 이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젊은 사람도 무지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성향이죠. 네, 성향입니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성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early adapter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상위 3%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 3%라고 생각하냐면은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가 3%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3%대요. 3%쯤 됩니다. 예. 소금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은. 예. 그러니까 상위 3%를 북극, 지향하는 예. 빛과 북극 소금. 쪽으로 가까이 가면 좀 소금 농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대류가 일어나잖아요. 멕시칸 난류도 그렇게 해서 소금의 어떤 그 이 얼마나 그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한 3% 정도가 전략을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성량적으로. 그러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공식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자가 천만 명이라면 한 30만 명 정도가 와서 전략을 알고리즘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하죠. 얼리 어댑터로. 예. 그다음에 한 20%에서 30% 정도는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뭔가 새로운 걸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오픈마인드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는 거죠. 오픈마인드 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나이고와 남녀 뭐 성별 따지지 않고 한 20, 3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반대로 저쪽 반대로 한 또 20, 30% 되는 분들은 네. 뭐 웬만하면은 현재 상황을 그냥 유지보수하려고 하는 분들을 또 계신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가만히 있다가 남이 잘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확 쏠려가는. 예, 예. 그 제가 이제 사이버스 아까 번에 8개월 만에 100만 명이 몰려왔다는 거 있죠. 그때 제가 경험을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젠포트도 시작한 지 한 3, 4년 정도가 됐는데 3, 4년 됐는데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사실 고객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이게 금방 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이게 티핑 포인트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누가 해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이 마치 눈을 뭉쳐서 이렇게 굴르면 저 꼭대기 삼미에서 굴르면 나중에 눈사태 일어나듯이 이제 그런 사람이 이네이블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네이블러가 생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한 올해까지 그런 분들이 이제 꽤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세대 GTS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내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주식을 하는 거잖습니까. 증권사가 만들어준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뭐, 예, 증권사만의 예. 프로그램으로. 사고 팔고 하는 행위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하는 것도 결국 사고 팔고 하는 행위고 그런 것들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젠포트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결국은 누가 더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좋으냐의 싸움이 되겠죠. 아, 소프트웨어를 만드셨군요. HTS랑 비슷한. 그렇죠. 이게 이제 차세대 HTS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 그거는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최근에 영업이익이 늘어난 회사를 하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일주일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 영업이익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회사를 고르라든가,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뭐 천억 원 이상을 고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의 교집합들을 띡 찾아내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개인이 만드는 거죠. 테일러메이드로 자기한테 자기가 그 좀 그렇죠. 전에 얘기했던 그 조건을 그렇지 네, 자기가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 조건들을 네. 다 선택을 하면은 CEO가 40세 이하인 것만 골라줘봐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런 데이터를 3%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을 제가 데이터로 만들어서 입력을 해두면 한다면 그러니까요. 네, 네.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럼 뭔가 함수를 막 조작할 수 있는 거군요. 뒤에서 그 JPEG에 그런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시황에 많이 언급된 종목들 그런 거를 이제 팩트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럼 각자가 개인이 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그걸 내 매매에 적용시키고 그냥 나는 그냥 출근한다 그 말인 거겠네요. 그렇죠. 세탁기 딱 둘러놓고 나는 놀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알아서 돌리고 탈수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전략을 만들었는데 이 앞으로 돈을 벌지 안 벌지 확신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게 제일 문제죠, 사실은. 돈만 번다는 확신만 있으면 다 그냥 글로 이제 옮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결국은 백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 데이터가 길면 길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만든 이 알고리즘이 언제 좋고 언제 나쁘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좋고 이런 것들을 한번 통계적으로 뽑아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번에 코로나 19 때도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다시 그때로 갔다고 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신용위기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이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그걸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럼 그 팩트를 이용해서 이제 전략을. 그거 하려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뭐 프로그램 언어 잠깐 배워봤는데 그걸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도 프로그램 언어 자체를 따로 배워야 이거 그거를 집어넣고 만약에 if 뭐 네.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then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네. 그걸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짜야 되는 그런 어떤 이 툴들은 네. 되게 성공을 못했어요. 어려워서. 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식 투자해서 한 10만 원 벌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뭐 이제 네, 저희들은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and or operation만 아시면 돼요. 네. 아주 쉽습니다. 교집합이냐 합집합이냐. 네, 교집합, 합집합 이런 것만 잘 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아니, 저는 뭐 사실 그 돈을 걸고 실험을 해보는 거는 사실은 좀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알고리즘 만들었는데 엔드오아로 만들었어요. 오 근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닌데 오 이거 잘 돼. 그럼 이제 따라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전략을 만들면 네. 백테스팅을 합니다. 과거 한 20년 데이터를 가지고 백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괜찮으면 이제 가상 매매를 많이들 돌리세요. 네. 가상 실전 매매가 아니죠. 가상으로 하지만 실전 매매처럼 실전 매매처럼 돌아가는 사이버 머니를 좀 주시나 봐요. 그걸로 하게. 그렇죠. 사이버 예. 머니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그걸 한 몇 달간 해보는 거죠. 해보면 또 거기서 수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확신이 들면은 그 다음에 실전 매매로 옮깁니다. 실전 매매로 옮기면 실제로 증권사로 주문이 나가는 거죠. 예, 나가는데 그때도 한꺼번에 큰 금액을 하지 않고 이제 작은 금액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은 이제 전략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한 1,100명 정도가 이제 카톡방에 모여 있는 게 제일 현재? 큰 예, 제일 네. 큰 커뮤니티가 이제 1,10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오피니언 리더들도 있고 처음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경험담을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자기 전략도 올려놔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이거는 내가 해봤는데 아니더라. 이걸 이렇게 고쳐라. 이런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어쨌든 하는데 제일 이제 쉬운 게 남이 했는 걸 따라가는 게 제일 쉽겠죠. 그래서 전략을 공개도 많이 시켜놔요. 전략을 공개를 해놓으면 그 가서 이제 공짜로 그 전략 공개된 전략을 자기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략을 짜는 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 할 때 주식 투자가 쉬우세요? 어려웠어요? 어렵죠. 어렵죠. 그 왜 어려웠습니까? 돈을 못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서 어려운 거거든요. 투자만 해서 돈만 벌면 세상이 쉬운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해도 돈을 못 벌면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어려운 게 아니라 돈 버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찍어줄 때 열 종목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 사실은 가치가 제로예요. 한 종목 딱 던져주는 거 이건 가치가 엄청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것도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알고리즘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게 저퍼, 저 PBR 종목을 사서 담아둬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저퍼, 저 PBR 종목을 10년 동안 담아줬더니 정말 이익이 몇 프로 나느냐 해보면 고퍼, 고 PBR이 이익이 더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랬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저퍼, 저 PBR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네. 그거는 저퍼, 저 PBR이라는 종목은 이익의 성장성이 부족할 경우가 많아요. 주가가 안 오른 종목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아니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러면은 최근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예, 성장률이 문제, 성장 속도, 성장 가속도가 떨어지는 종목들은 주가가 네.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주식에서 많이 얘기하는 방송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 중에 좀 이 실제 우리가 주식했을 때 하고 좀 다른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그때 그런 것들이거든요. 저퍼 저 PBR 종목을 사라. 근데 저퍼 저 PBR 종목을 사니까 주가 안 올라간 이유가 많더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어떤 이 전략을 세워서 만들어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현실하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대충 알 것 같아요. 지금 HTS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시스템 트레이딩에다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한 그 전략을 그 만들고 그걸 유통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알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 문홍집 대표님을 모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여기 명함인데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714호잖아요. 저희가 713호입니다. 아. 저희 옆집이에요, 옆집. 아, 저기 저 우리 사무실 옆. 자기 사무실 잘 안 오니까 모르지. 우리 바로 옆 사무실이에요, 옆 사무실. 근데 아하. 옆 사무실인데 예. 여기가 서울시에서 하는 창업허브라고 서울시에서 이제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데 그 사무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다 뭐 하는지 들여다 볼 수 있게 돼 있어. 내가 화장실 갔다 보면 네. 우리 문 대표님 저 안에 앉아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만약에 문 대표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그래서 오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야, 저 뉴시스 저 뉴시스탁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몇 명 없잖아. 그러니까 저 월급을 어떻게 다 주는데 몇 번 내가 물어봤거든. 그래서 한번 뵙자고. 그런데 그런데 대신증권에서 사이보스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모시게 된 거라니까. 아, 저희 옆 사무실에 있는 거는 뭐 저도 지나가다가 직원 많은 사무실 봤어요. 네. 월급 어떻게 줍니까? 저는 이것도 뭐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던데요. 그 수익 모델이 뭡니까? 하시는 이게 오늘 제가 들어보니 뭔가 그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을 만들어내는 그런 서비스 개인들에게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어서 요 조건에 부합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인데 그거를 유료로 파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저 같아도 가입 안 할 것 같으니까 돈을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그 B2B와 B2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2B는 증권사에 저희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수익을 HTS를 게. 만드셨으니까 HTS에서 소비하게끔 해주셨군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도매. 예. 거기에 이제 키움 증권을 시작해서 국내 한 열몇 군데 예, 서비스가 나가고 예, 이미 있고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증권사하고 예. 알아서 거래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B2C가 있습니다. B2C는 젠포트라고 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중간에 어떤 모듈들, 작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모아서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본인들의 전략 각자의 그렇죠. 각자의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만들죠.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그거를 증권사로 직접 주문내는 이제 그 일들을 개인들이 하고 있으세요. 저희는 그 플랫폼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그분들은 그걸 하는데 그건 공짜일 거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거기서 우리가 뭐 돈을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팔레트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0%는 자기가 직접 뭔가를 만들지만 80%는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상위 20%의 전략을 만든 거를 공유하고 싶어 하시겠죠. 나 좀 빌려줘. 네. 예. 그럼 그건 이제
그냥은 안 되고 판매를 하게 되겠죠. 상위 20%가. 예. 예. 그러면 이제 마켓이 형성이 되는데 그 과정 그런 마켓이 저희한테 있어요. 아, 앱 마켓플레이스 같은 거. 중개 수수료 받으시는군요. 예. 마켓플레이스. 예.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모든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 환경에서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물란하지 않도록도 하고. 예. 그다음에 데이터를 계속 유지보수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마켓을 키워나가는 게 또 저희가 하는 역할이에요. 네. 예, 오늘 우리가 늘 이제는 쓰고 있는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쓰고 있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의 그때 이야기 그리고 요즘 하시는 일의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증권사 옛날 이야기 한번 또 한번 해주시면 재밌겠네요. 예, 재밌는 예. 일이 많죠. 714호 놀러 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지스톡의 문홍집 대표였습니다.